자, 인문대학은 권장하는 과목이 없어요. 야, 이쪽은 난리 났는데? 서울대학교 통계학과로 오는데? 미적분 확동 기하가 안 돼 있다? 아, 올 수는 있어. 지원을 해. 뽑아 주겠어? 백이범 선생님 웃고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방인혁쌤 웃고 있어요? 이거 철이 여러 물리랩 씁니다. 여인요, 물투 안 하면 안 뽑는데요. 야무진 자료읽기로 좀 찾아왔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자, 2024학년도라면 되게 많은 변화가 입시에서 일어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자기소개서가 완전히 폐지가 되고요. 이제 수시적으로도 생기부 자체에서 여는 반영상들이 좀 줄어든 상황이고, 현 고1입니다. 그러니까 현 고1 이하 친구들이 되게 주목하셔야 될 거고요. 그 이상의 친구는 좀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서울대학 급작스럽게 이렇게 입시에 대한 여러분 핵폭탄을 던질 때가 있고, 이런 어떤 핵폭탄들이 다른 대학교들 여러분들 파생적인 효과를 낳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논술 폐지죠. 서울대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한 2014년도 그 곤방 때 논술을 한 번에 폐지해버렸는데, 고려대가 3년 정도 뒤에 바로 논술을 폐지하면서 제가 탄생을 하죠. 그 논술 폐지 정원이 학종으로 가면서 N수 학종인 여러분들 민민민호라는 입시 괴물이 탄생을 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정시 교과 반영, 이런 거 제가 다뤄드렸었죠. 아직까지 여러분들 이런 걸 차용한 유의미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대학교는 없습니다만, 어떤 정시를 늘려라는 어떤 세간의 압박 속에서도 서울대만큼 어떤 수시의 본질을 지키겠다, 이런 감성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 발표, 야, 요거 제가 봤는데, 야, 서울대는 역시 서울대다, 이런 느낌 듭니다. 이거 나올 것 같았거든요. 고교학점제 직전이기 때문에 2024학년도 대학 이제 신입학생 입학 전형 예고사항 발표 입니다.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 안내, 수능 과학 탐구 응시 영역 기준 개편. 와, 웅장하죠? 웅장해요, 여러분들. 서울대학교는 고교 교육과 대학 교육의 연계성을 내실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생이 고교에서 공부하는 교육 과정이 자연스럽게 대학 교육의 기초 소양으로 연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등학교 때 이렇게 힘들게 여기서 미적분 배워봤자 대학교에 써먹어? 이런 생각 좀 많이 하죠. 근데 이제는 대학교가 주도적으로 이런 과목을 너가 배워야 대학교에 이런 이런 전공을 왔을 때 도움이 돼, 이런 걸 미리 깔아두겠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주겠다라는 거야, 서울대가. 예. 수능에서도 과학탐구 영역 2 과목의 필수 응시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모집단이 학문 분야와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수능 과학탐구 응시 방법 개편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특정 학과를 가기 위해서는 특정 과학탐구 과목을 선택해라, 이렇게 해버린다는 건데, 이건 여러분 핵폭탄을 날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생각했던 게 기본적으로 기계공학과는 좀 물리를 배워야 되지 않을까? 의대 같은 경우 좀 생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흔히 패션 이과, 이과를 또 비하하는 표현으로 패션 이과라는 표현에서 인정과 이과에서 물리하고 화학을 하는 이과 취급을 안 해줘? 이거 뭐야 이거? 그러니까 생원 지원을 선택하면 이과로 인정을 안 해주는 이런 사태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문과에 났다라는 커뮤가 지금 난리가 납니다. 서울대학교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개정 취지에 따라 학생이 고교 교육과정에서 선택하여 배우는 과목이 진학을 희망하는 모집 단위의 전공 교육과정과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도록 각 모집 단위 학문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 핵심 권장 과목 및 권장 과목을 발표하였다. 야,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 아까 말씀드렸죠? 너가 고등학교 때 이 과목을 배워야 이 전공을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높아, 이 과목을 배웠을 때 조금 더 빨리 흡수할 수 있어, 이런 측면을 나타낸 거죠.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은 학생이 진학을 희망하는 학과에서 전공 분야의 학문을 공부하는 기초 소양이 되는 과목입니다. 이걸 미리 깔아줬어요. 자, 권장 과목은 모집 단위 수학을 위해 교육 과정에서 배우기를 추천하는 과목이며, 권장 과목 중에 핵심 권장 과목은 필수 연계 과목에 성격을 띱니다. 별도로 권장 과목을 제시한 지 않는 모집 단위는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과목을 선택. 어떤 학과는 그냥 풀어놨어. 뭘 네가 과목으로 선택하고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2015 개정 교육 과정이 공통 일반 진로로 돼 있는데, 어떤 클래스가 열리고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상관이 없다, 이런 과목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서울대학교 전공 연계 교과 과목 이수 여부는 지원 자격과는 무관하지만, 그러니까 안 들어도 상관없어. 고등학교 때 어떤 특정 과목이 있을 텐데 그거를 이수를 안 해도 상관없지만, 수시 모집 서류 평가 및 정시 모집 교과 평 과에 반영을 하는데, 필수는 아니지만 추천한다 이거예요. 거의 강권이야. 했으면 좋겠어? 올 수는 있어. 지원을 해. 뽑아 주겠어? 약간 이런 느낌까지도 여러분 볼 수가 있겠죠. 요게 한 포인트고, 추가적인 포인트가 이제 수능 과학탐구 응시 영역 개편입니다. 별표 3개. 와, 별표 5개, 별표 7개, 별표 9개. 과학탐구 영역 2 과목이 무너집니다. 2024학년 수능 과학탐구 영역 응시 기준에서 원원 응시를 허용해. 야, 물론 여러분들 저희 지금 시청자에 투투도 있죠? 투투가 5점까지 가산점이고 원투로 했을 때 3점 가산점인데 원원을 허용을 한다? 투 과목의 비율이 일단 줄어드는 건 무조건 100%일 것 같고요. 그리고 특정 학과는 물리나 화학 중에 한 과목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는 학과가 있다? 일단 어떤 학과 이제 일단 바로 가보죠 여러분들. 일단 첫 번째 이슈, 자,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인문대학은 권장하는 과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가 뭘 듣고 와도 상관 없어. 또 이과 여러분들 이거 난리 났죠? 이거 문과에 대한 폭격이 또 시작이 됩니다. 이거 이러면 너네들은 뭘 배워도 상관없어. 그게 문과 과목인걸? 우리 이과는 특정 과목을 안 배우면 대학교에서 우리가 못 다녀. 그 정도로 레벨로가 다른 과목이야.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여기서 놀란 거는 그렇게 세게 안 하는구나. 예를 들어서 역사라는 거야 여러분들. 철학이라 이거 충분히 윤리와 사상 이런 거 넣어줄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정말 눈에 띄고 제가 정말 와닿는 게 경제학부에 미적분하고 확통을 넣습니다. 핵심 권장 과목까지는 아닌데 권장 과목에 미적분하고 확통을 딱 넣어. 제가 경제학과 이거 과목 들어봐서 알아.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교육과정에서 수투까지 해결이 안 돼. 다함수 계형추론까지 배운 걸로 문과 학생들이 확통 선택하고 들어갔다? 경제학과에서 감당이 안 돼. 경제수학을 안 들으면. 물론 경제수학을 듣죠. 들으면서 병행을 하는데 경제학부를 갔을 때 미적분을 권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정도면 상위권 문과 학생 미적분 선택이 이제는 보편화될 가능성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대 경제를 지금 정시로 노리고 이 정도의 레벨이면 얘가 수학에서 확통을 선택하겠냐는 거야. 이제는 미적을 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 교과 내용이야. 그러니까 수능에서 미적분 이건 아닌데 확통도 있잖아.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감성하고는 맞다 있다는 거죠. 서울대 경제학부를 진학하는 학생한테 미적분을 요구한다는 거? 이것 좀 구안점을 우리가 둘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는 문과 이과를 가르는 기준이 미적분 확통이 아니라 사탐과 텀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인문대학의 모집 단위에서 권장하는 건데 어차피 이 권장 과목을 안 넣었다라는 부분이 되게 이과에서 문과로 호환하는 그런 느낌은 되게 많이 살려준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야 이제 시작이다. 야 뭐 난리 났다. 야 이쪽은 난리 났는데? 자연과학대학하고 공과대학 보겠습니다. 자 수리과학부인데 수학 쪽에 단단했으면 좋겠다. 요거 인정하죠? 수학 쪽에서는 뭐 마스터하고 와라.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로 오는데 핵심 권장 미적분 확통 기하가 섭렵이 안 돼 있다. 이거 안 된다라는 거야. 서울대학교 통계학과로 오는데 미적분 확통 기하가 안 돼 있다. 특히나 여러분들 요거 좀 다른 점이 고려대학교는 통계학과가 정경대학에 있습니다. 사회과학대학에 있어. 요거 여러분 대학마다 되게 달라요. 통계학과를 이과 영역, 흔히 말한 자연과학 대학으로 넣는 학교가 있고 문과대학 쪽으로 빼는 학교가 있어.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도 응용통계학과가 있는데 상경대학에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문과 계열에 있다라는 거야. 달라요. 핵심 권장 과목이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교과 평가를 당하잖아. 그럴 때 여러분들 생기부에 미적분하고 확통하고 기하 중에 무조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이해되셨어? 자 그리고 물리학 전공자인데 물2까지 마스터 안 돼 있니? 너 지금 리틀 백이범인데 물2 안 돼 있는 거야? 이해되셨어? 천문학 전공이면 지구과학원을 핵심으로 권장시키고 G2하고 물2를 권장하네. 너 핵심적으로 지원까지는 해놓고 G2하고 물2도 그래도 해놔야 되지 않겠니? 약간 이런 느낌. 화학부에서는 아 화학인데 화투 대놓고 여러분들 물화생지를 대학 가서도 연구한단 마인드면 투 과목은 해라 요런 감성까지는. 이해되셨죠? 여기까지는 이거 안 돼 있어? 너 학문하러 오잖아. 너 뭐 저기 연애하러 올 거야? 너 공부하러 오잖아. 이게 서울대 감성이라는 거. 지구환경과학부인데 물투 또는 화투 또는 지투 요렇게까지 오어 감성으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생명은 빼줬네. 이제 공대 봅시다. 설공이에요. 광역은 이렇게 써있고 건설 쪽에 미적분기가 있고요. 그렇죠. 여러분 예상했죠? 기공의 물리학. 물리학 베이스가 없는데 기공을 한다? 이거 자체 어불성설이 한 거야. 서울대가 봤을 때는 야 물투 안 돼 있는 기공을 써? 멘탈이 나간다는 거야 서울대가. 이런 느낌이죠. 재료공학부도 여러분들 일단 수학 강조했고요. 물투는 권장으로 뺐어요. 이거 핵심이냐 권장이냐 이것도 되게 디테일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시 지원하시는 분들 좀 도움될 것 같아서. 자 전기과 역시나 수학 강조했습니다. 컴공은 일단은 수학만 갔고요. 야 근데 화생공에 야 이거는 뭐야 얘들아? 와 이거 뭐야? 야 화생공에 물투가 핵심 권장으로 들어가네? 화생공이 공학 거의 물리라고. 와 좋은 정보 알아갑니다. 자 그리고 건축학과는 건설환경공학부하고 다르게 핵심 권장으로 미적까지는 요구하지 않을 게 약간 이런 감성이 있었고요. 상공도 수학 하나 넣어줬고. 와 여기부터 백이범 선생님 웃고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방인혁 쌤 웃고 있어요? 이거 철이 여러 물리 앱 씁니다. 저인요 물투 안 하면 안 뽑는데요. 조회수 100만이다. 저인요 물투 안 하면 안 뽑는데요. 에너지 자원공학과 원자핵공학과 조선해양공학과 한국우주공학과까지 학교에서 물리 선생님들 더 뽑을 수밖에 없다라니까. 맞잖아. 강조를 한다라는 거야. 예, 이거는 큰 변화다라는 거예요.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생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생대도 인기 많아요. 일단은 그렇죠. 식물생산과학부에 생투 넣어줬고요. 자, 식품동물생명과학부에 화투생투 넣어주고 응용생물화학부에 화투생투, 조경지역시스템과학부에 여러분들 수학 살짝 깔아줬고요.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에 역시 다 수학 깔아줬습니다. 기본적으로 과탐과목까지 핵심으로 안 두겠다. 자, 미대 봅시다. 자, 여백엠입니다. 머시베돔식 운영인데 뭘 배워도 돼. 우리 창의성이라는 게 수렴이 아니라 발산이야. 근데 학교에서 네가 뭘 배워도 상관이 없어. 왜 와이 기본 줄 알았는데 지니어스잖아. 디아크라는 거야. 대한민국 피카소의 탄생이란 건 뭐겠습니까? 창의력이랑 발산한다. 뭘 배워 상관이 없다. 예, 요런 감성. 사범대학 중요하다. 야, 학생을 가르치 교원을 양성하는 사범대학교 여러분 어떤 과목이 필수적이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문과의 희망은 이기상이었다. 서울대가 아주 재밌는 걸 발표했어요. 날씨가 참 덥습니다. 자, 요런 느낌이라고 저런. 한국지리, 세계지리, 여행지리는 배우고 와야지. 문과 무시하시는데 이 지리만큼은 우리가? 이게 좀 특수적이야. 대학에서 지리교과 들어왔을 때 한국지리, 세계지리, 여행지리를 안 하고 들어오면 학점이 낮아져. 지리를 배울 때 학습 속도가 굉장히 뒤처진다라는 거야. 고등학교 때 지리를 안 배우고 오면은. 이거 중요한 정보예요. 이해되셨어? 아, 간지는 여기 있긴 하다. 정상고생은 아니겠습니까? 수학교육과인데 한 과목이라도 못하면 조금 어폐가 있겠죠. 예, 요건 아니겠죠. 예, 그리고 야, 정확하게 물투화투 생... 어? 어? 자, 이러면은 지구과학 2 갤러리 일어나주자. 왜 지구과학 교육과는 G2를 핵심 과목으로 안 뒀죠? 지구과학 전공자나 지구과학 수능 선택자 애들은 자존심이 상할 수 있어. 왜? 이거는 이윤식 쌤한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불편할 수가 있어요. 식품영양학과 과생. 예. 강영욱 씨가 되려면 생투는 해라. 생투 안 하고 동물병원 차릴래?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대망의 모든 커뮤니티를 평정하는 서울대 의예과는 생원을 일단은 무조건 어쩌면 당연하고 생투는 좀 권장하고 수학은 다 퍼펙트해야 되지 않겠느냐.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생투가 유전학 위주인데 의예과의 메인이 유전은 아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추측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내걸었습니다. 자, 치대, 치과의사 되시고 싶은 분들 어느 과목, 뭐 권장하는 과목이 없어요. 몇몇 어떤 과목 선택들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지만 어떤 서울대 이런 시도 자체는 학생들한테 어떤 길라잡이를 정해주고 특히나 이 통합형 그 개정 교육 과정에서 아, 이 학과는 이 과목을 필요로 하는구나, 선수 과목을.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줬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인 시도가 아닌가,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합니다. 와볼 수 있으면 아마 캐치미 뷰캔인데. 자, 그리고요 여기서 좀 얘기가 많더라고. 지금 생물교육과를 쓰는 친구들이 수능에서 물리하고 화학 중에 한 개 이상을 무조건 응시해야 돼. 이거 엄근진상은 웃고 있나요? 잠깐만, 생물교육과를 선택을 하는데 물리학하고 화학 중에 하나를 무조건 선택을 해야 된다? 여길 지원하는데 역시나 의대 들어와 있죠? 의대 지금 생원 지원해서 갈 생각 하지 마라 이거거든. 이거 엄청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물리하고 화학 쪽에서 그나마 선택자를 좀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인 것 같고요. 지구과학의 멸망이다. 지원 생원을 일단은 했거든. 문과로 따지면 3운생윤이지. 조합상으로 가장 퍼센티지가 높은데 그 조합이 의대들은 무너졌다. 그리고 특히나 생물교육과도 있고요. 이게 난 되게 큰 것 같고, 다른 데는 이제 화학 쪽 감성이 있기 때문에 다 이해돼요. 전부 다 물지한다고? 글쎄? 이것도 예측이 되게 다양하더라고. 화생도 있고 엄청 많던데? 반응이? 서울대가 생물하고 이제 좀 지구과학 쪽으로 편중된 이 시장을 조금 끌어올 수는 있을 것 같아. 가봐야 합니다 진짜. 이거 이때 입시 가봐야 돼가지고. 일단은 2, 2 5점 주고요, 1, 2 3점 주고, 1, 1 없어. 그래서 2 과목을 그래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 그래도 이거 내가 봐서 2 과목 과목이 지금보다 훨씬 더 선택자 수가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요. 조정점수 이거 준다고 해서 국영수 이거 몇 점 차이 안 날 텐데 2를 갈까 이거? 진짜 개황 아니면 안 갈 것 같은데? 학습량에 비해서 조정 점수가 너무 작다라는 의견이 좀 지배적일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서울대 좀 파격적인 변화들을 살펴봤습니다. 정말 깜짝 등장했죠? 지금 현 고1부터는 바빠집니다. 왜냐면 서울대를 목표로 한 사람이 뭐 그렇게 많겠냐마는 그래도 관심이 가고, 말씀드렸듯이 입시 정책에 영향을 미칠 확률이 매우 높아요. 특히나 이공계나 자연과학대학은 굉장히 세분화해서 이렇게 학과를 짜놨기 때문에 요런 이제 여러분들 궁금해하신 학과들이 어떤 학문의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지 개괄적으로 확인해볼 수 있는 시간도 된 것 같고, 혼란스러운 어떤 교육 현장에 학생들에게 일말의 좀 정보는 제공한 것이 아닌가, 그런 식의 긍정적인 순기능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개인적인 평을 남기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바.